서 있다, 서 있어요 means To be standing. to be standing. 서 있다, 서다, stand, 서다, 서 있어요 to be standing. 앉아 있다, To be sitting. sitting. 웃다, 웃어요 To laugh. laugh, cry. 울다. 울어. 울다, 울어. 울다. 울어요. 울다, 울지 마세요. Cry. And 또, Again. again, Again. one more, 뭐, another, 또, 훨씬. Much more. Much more. 그렇지, 뭐, 훨씬 맛있어요. 훨씬 좋아요. 그 중에서, Among those. among, 중에서 하면 among, 지안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뭐 좋아해요? 한국 음식 중에서 순두부찌개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해요. 음식 중에서, 노래 중에서, 나라 중에서, something 중에서. 중에서. Good. And 가져가다. Take and go. To take something. Take. 가져오다, To bring. to bring, 가져오다, bring, take and come, 가져 하면 take, and 오다, come, 가져가다, 연락하다, To contact, to get to in touch. connect, get in touch, 뭐 contact, 연락하다, 실례지만, Excuse me, but. excuse me, but. I'm sorry, but, 미안.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뭐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again. 어떻게 하지요? What should I What do?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Good. And 쿠키. 쿠키는 과자라고 하죠. 과자. 과자. 과자 is 쿠키. 과자 좋아요, 이자티? 네, 좋아요. 아, 무슨 과자 좋아해요? What 쿠키? 그 초콜릿 쿠키. 아, 초콜릿 칩 쿠키를 좋아해요. 아, 초콜릿 칩 하면 한국에서는 뭐 칙촉, 그래서 칙촉. 칙촉. 칙촉, 딜리셔스, 칙촉. 아. 이름이 칙촉이에요, 칙촉. 아, 그랜. 아, 이거 많이 있죠, 외국에도 칙촉, 칙촉, 초콜릿 칩 쿠키. 아, 지한 씨는 무슨 과자 좋아해요? 단 과자를 싫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네. 있어요? 그냥 스프링 프링글스. 프링글스? 네. 프링글스. 프링글스 네. 많이 있죠. 아, 프링글스 좋아. 약간 솔티 풀. 네. 솔티 과자. 짠 과자. 짠 솔티 과자? 하면 짜다. 네. 짠짠 과자. 과자. 솔티 뭐뭐칩어 프레첼 뭐 이런 거. 그 네, 프레첼스. 저는 오징어 땅콩 제일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요. 오징어 땅콩 마이 페이보릿. 드라이드 스크림. 디스 원. 오징어 땅콩인데, 아. 오징어는 스퀴드고 아. 땅콩은 피넛. 예, 오징어 땅콩. 이거 아주 오징어. 아주 아주 맛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오징어 뭐 와. 선생님? 네? 오징어 맛이? 오징어 flavor 맛? 아, 네. 아, 오징어 맛. 오징어 맛도 땅콩 좋아해요. 안에서. 근데 땅콩이 더 좋아요. 땅콩. 땅콩 피넛. 피넛 좋아요. 피넛. 근데 오징어 땅콩 제일 맛있어요. 오케이. 오징어는 스킷. 맞아. 스웨터는 스웨터. 스웨터, 밴딩 머신. 자판기, 다운타운. 시내, 시네. 그 팀은 팀. 팀, 셔츠는 셔츠. 셔츠, 부츠는 부츠. 부츠, 부츠라고.
athletic shoes, sports shoes. 운동화. 운동화. Best. 조끼. 조끼. 아, 조끼. Best. 조끼. 퍼펙트 드라마는 인형극이라고 해요. 인형극. 인형극. 인형은 떨, 극은 뭐 쇼, 드라마. 쇼. 인형극. And document.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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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무늬라고 해요. 체크 패턴. 체크 패턴. 체크, 체크무늬. 네, 뭐 스프라이트 그러면 줄무늬 있죠? 줄무늬 체크무늬 여기 그래머 넘버 원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머 넘버 원은 는 모디파이 나운 모디파이 나운 모디파이 나운은 넘버 원은 adjective은 adjective은 뭐 큰 가방 작은 가방 pretty woman 예쁜 여자. 예쁜 여자 and 뭐 good person. 착한 사람.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good person. 네. But the bird 하면 는 집에 가는 사람, 여기 전화하는 사람, 우유를 마시는 사람, 진짜.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은 하면 past tense이죠. 네. 가는 사람 and past tense. 가는 사람. 사람. 가는 사람. 요즘 보는 드라마. Already watch. 요즘 본 드라마. 드라마. 본 드라마. 지금 먹는 음식. 아까 먹은. 먹은 음식. 그. 그래머 넘버 원 투가 는 and 은 verb plus 는 은 and 넘버 쓰리는 투 왜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옷은 입다 모자 안경은 쓰다 신발 신다 양말 신다 양말 신다 good And 목걸이, 귀걸이, 하다, 하트, 하다, 반지, 장갑, 끼다, 끼다, 껴요, 꼈어요, and 낀 사람, 다 있죠. 모자 쓰는 사람 하면 지금 써요. 모자 쓴 사람, already 썼어요, past tense. 여기 to where가 마지막 last grammar, to where. 다 했죠, 여기도. 아, workbook 보죠, workbook. workbook 네. 11페이지, 11페이지.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입다, 쓰다 있고 한스 씨가 와이셔츠를 왜?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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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텐. 네, 옷은 입었어요. 입었어요. 지은 씨가 안경을 썼어요. 썼어요. 그 안경 썼어요. 옷은 입었어요. 또 있네 여기. 옷은 입다 입었어요. 입었어요. 신발은 신다. 신었어요. 신었어요. 안경은 모자 쓰다 썼어요. 썼어요. 목걸이 하다 했어요. 반지는 끼다 꼈어요. 꼈어요. 그 이자티 씨는 지금 안경을 썼어요? 네. 아 안경 썼어요. 아, 썼어요. 목걸이도 했어요? 네 했어요. 어, 양말 신었어요? 아니요. 아, 안 신었어요. 신었어요. 지현 씨는 지금 모자 썼어요? 아니요. 아, 안경 안 썼어요. 안경 썼어요? 네, 안경 썼어요. 반지도 꼈어요? 아니요. 안 꼈어요. 안 꼈어요. 그 두 왜?
And next page. 누가 모자를 썼어요? Who wear hat? 모자를 쓴 사람이 파울로 씨예요. And number two는 누가 앤솔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씨예요. 또 여기는 make question.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신었어요.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제니 씨예요. 스포츠웨어 신은 사람. 누가 목걸이를 한 사람? 목걸이를 했어요.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또 뭐 누가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을 들은 사람이 미나 씨예요. 미나 씨하고 소라 씨예요. 가방은 들다. Past tense. 들은 사람이 미나 씨하고 소라 씨예요. 아 잠깐만요. 쏘리. 가방을 든 사람이죠. 든 사람. 파스텐. 이 듣다 listen. 듣다 플러스는 하면 아 듣는 사람. 은 하면 들은 사람. 근데 이거는 음악을 들은 사람이고 네. 라이리글라가 들다요. Hold carry. 가방을 든 사람이 미나 씨하고 소라 씨예요. 또 누가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그 목걸이를 한 사람. 누가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파울로 씨예요. 누가 커피를 마셔요? 마셔요. 프레젠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파울로 씨예요. 누가 커피를 마셨어요? 하면 마신 사람이 파울로 씨예요. 어떻게? 오케이. 여기는 이제 질문을 만드십시오고 아래는 이제 answer. 누가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를 한 사람이 리엔 씨예요. 누가 팔찌를 꼈어요? 팔찌는 이거 bracelet 팔찌. 팔찌를 낀 사람이 완 씨예요. 누가 팔찌를 꼈어요? 팔찌를 낀 사람. 누가 하얀색 바지를 입었어요? 하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파울로 씨예요. 누가 뭐 했어요? Try to make question. 이자티는 안경. And wait. 지한 씨는 귀걸이를 해보자. 원문. 이자티는 음악. 뮤직. 지한 뭐 해볼까요?
머리가 길다. So, 누가 who, 누가 안경, 누가 귀걸이, 누가 list music, 누가 long hair. 아, 질문? Okay. Make question.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질문 and answer. Answer도 해보죠, answer. So, 누가 스카프 하면 누가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를 한 사람이 리엔 씨예요. 질문 and answer. 이자키 뉴스에 BTS가 뉴스에 나왔네요. BTS. 아, 네. 뉴욕에서 갔어요. 유엔에 갔어요. 유엔? 아, 유엔. 유엔 아 뉴욕으로 갔네. 뉴욕으로 갔는데 레드 컬러 패스포드가 있네요. 붉은색 여권. 네, 디플로맷 패스포드. 야, 디플로맷 패스포드로 뉴욕에 가요? 패션이 아저씨 패션인데 이 패션은. 타투 했어요? 피니시? 네. 아, 이제 뒤에 안경 누가? 누가 안경을 썼어요? 썼어요. 안경을 쓴 사람이 이리나 씨예요. 이리나 씨예요. 누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쓴 사람이 이리나 씨예요. 지안 귀걸이? 네, 누가 귀걸이를 했어요? 귀걸이를 한 사람이 완 씨예요. 귀걸이를 한 사람이 완 씨예요. 그 완 씨하고 리엔 씨예요. 리엔 씨도 귀걸인가? 귀걸이. 아, 네. 완 씨하고 리엔 씨예요. 그 이자 디 음악. 누가 음악을 들었어요? 누가 음악을 들어요? 프레젠트 해볼까요? 아, 지금 들어요? 들어요? 누가 음악을 네. 들어요? 아, 음악을 듣는 네, 듣는 사람이 파울러 씨예요. 파울러 씨예요. 그 파울러 씨가 지금 음악을 들어요 하면 리프레젠트 누가 음악을 들어요? 네. 음악을 듣는 사람이 파울러 씨예요. 머리가 길다. 누가? 누가 머리가 길어요? 길어요. 머리가... 기는 사람이 이리나 씨예요. 사람이 이리나 씨예요. 이제 긴? 아, 그 머리가 긴 사람. 아, because? 아, adjectives. 아, adjective. 네, 네. adjective 하면 다 은 머리가 네. 긴 사람이 이리나 씨예요. 머리가 짧은 사람이 완 씨예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 귀걸이를 한 사람. 선생님, 그런데 네? if it past tense? Past tense 어디요? 네, 그 previously short, previously 긴 머리. 아 옛날에? 아 네 네. 아 옛날에 머리가 뭐 길었던 사람 이건 나중에 할 텐데 뭐 아. 썼었던이라고 있어요. 아, 머리가 길었던 사람. 이거 adjective. 아, 길었던 사람. I see. 길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머리가 짧아요. 네. 이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그래서 finish은 and to wear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했어요. 이거. 이제 컨버세이션 21페이지 여기는 행동 묘사하기 행동 묘사하기 행동은 액션이에요. 액션 is 행동
묘사는 describe. 묘사하기 하면 describing, describing action 행동 묘사하기. 이름을 모르지만 I don't know his name. 이름을 모르지만 여러 번 many times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I want to ask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How to say? 근데 저 사람을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지만 but 여러 번 many times 본 사람 여러 번 봤어요. 아, 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이 봤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어요.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Do you know? 예. 여기가 제임스 씨예요. 제임스 씨.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가운데. 가운데는 센터. 센터. 미들. 가운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임스 씨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 두 사람이죠. 투 퍼슨. 1번 and 2번. 1번은 파울로 씨, 2번은 뭐 데니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Who? Left side or right side? 누구요? 여기는 지한, 이리나, 이자티, 히로미. 네.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요. 응? 1과 말하기 대화 1.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사이드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후?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음악을 듣는 이거는 이제 프레젠트이죠. 지금 음악을 들어요. 하면 음악을 듣는 분. 파스트나면 음악을? 음악을 들은 분이요. 들은 분.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Why?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자주 봐서요. 아, 어서요. 하면 so because예요. 아, 어서요. So because. Because I watch that person in the library often. 자주 봐서요. 또 자주 봐서 궁금했어요. 궁금하다? Curious. I'm curious. 도서관에서 자주 봤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아세요? So 이 액션이 이 사람은 지금 음악을 듣는 분이죠.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 분. 아, 이야기해요 하면? 이야기는? Talking.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하는 사람. 네. 저기 옆에서 이야기하는 분이요. 이야기하는 분. And left of James. James 씨. 아, right죠, right. Right. 오른쪽에. 오른쪽. 있는 분.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분. Can. 이 지금 넘버 2예요. 넘버 2 퍼슨은. 이야기하는 분, 뭐 제임스 씨 오른쪽에 있는 분. What to explain? 까만색 자켓. 바지. 어? 바지. 어, 바지. 바지를 입은 분. 바지를 입은 분, 뭐 까만색 구두를. 까만색 구두를 신는. 신은 분. 네. 네. 파울로 씨는 지금 음악을 듣는 분. 지금 들어요. 듣는 분. 뭐 있을까요? 하얀색 바지를 입은 분.
바지를 입은 분 또. 주머니 셔츠를 입은 분. 입은 분. 그, 뭐, 제임스 씨 왼쪽에 있는 분도 캔. 제임스 씨 left side. 제임스 씨 오른쪽 사이드. 그, 여기는 이제 행동, 액션 하면 음악을 듣는 분. 듣는 책을 책을 읽는 읽는 과자를 과자를 먹는 과자를 먹는 사람 먹는 분 전화를 전화를 하는 다음에 커피를 커피를 마시는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요 커피를 마시는 and 이 사람은 과자를 과자를 먹는 분 먹는 분, and 커피를 마시는 분? 마시는 분, beverage, drink, 네? 음료 술을 음료수를 음료 마시는 분, 음료수를 마시는 분, 커피를 마시는 분이요. And, you don't know how to explain? 사진을 찍는 분? 사진을 찍는 분, 뭐 비디오를 찍는 분, 뭐 사진을 찍는 분, can. And 여기는 전화를 하는 분? 전화하는 분? 전화하는 분, and 음악을 듣는 분? 음악을 듣는 분, and 책을 읽는 분? 책을 읽는 분이요. 책을 읽는 분, 뭐 공부 공부하는 공부하는 분? 분. 공부하는 분이요. 아, 파울로 씨예요. 그. And number 3는 복장 묘사하기. 복장. 복장은 dress clothes. 옷, 옷, dress clothes. 복장 describing 묘사하기. 여러분이 you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You find your friend. 그런데 상대방이 그 친구를 몰라서 설명해야 합니다. Have to explain.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를 찾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하고 이야기하는 이 other person 상대방이라고요.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this person. 이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인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파울로 씨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울로 씨가 누구예요? Who is 파울로? 아, 오늘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하고 지금 everybody wants to know 파울로 씨네요. 파울로 씨가 아주 힘들어요. 이거 보죠. 이자티 리엔 지안 한스. 네. 혹시 파울로 씨못 봤어요? 파울로 씨가 누구예요? 옆한 학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대화 2. 혹시 파울로 씨못 봤어요? 파울로 씨가 누구예요? 옆반 학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혹시 파울로 씨못 봤어요? 혹시 Perhaps by any perhaps 뭐 chance. By any any chance. 뭐 if possible 많이 있죠. 혹시 파울로 씨못 봤어요? Who is 파울로? 누구예요? Next class 학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a little before 조금 전에 이따가죠.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밴딩 머신 앞에서, 인프론트 밴딩 머신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여기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파란색 모자를 썼어요. 썼어요. 갈색 부츠를 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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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스카프를 했어요. 했어요. 입다 하면 뭐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분. 파란색 모자를 쓰는 분. 쓴 분. 쓰는 하면 지금 써요. 쓰는 다시 쓴 분. 갈색 부츠를 신는 분. 주황색 스카프를 한 분. 주황색 스카프를 했어요 하면 저분이 주황색 스카프를 한 분이에요. 신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장 디스크라이브. 복장. 오늘 이자티 씨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까만 셔츠를 입었어요. 까만색 셔츠를 입었어요. And 또 까만색 바지를 입었어요. 까만색 바지를 입었어요. And 안경을 썼어요. 썼어요. 목걸이를 했어요. 했어요. 그 저는 하얀색 뭐 티셔츠를 입었어요. 까만색 반바지 하프팬츠 반바지를 입었어요. And no accessory. No one finish. 했어요. 그 이어폰. 이어폰도 이어폰을 끼다라고 해요. 껴요. 하얀색 이어폰을 꼈어요. 꼈어요. 갑자기 이어폰. 잠깐 딴 얘기 좀 딴 얘기. 그 코로나가 많잖아요. 코로나 에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요. 뭐 이코노미 경제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컨트리에서 돈을 줘요. 나라에서 네. 이제 돈을 주는데 지금 한 뭐 두 번 세 번 줬어요. 나라에서. 근데 이번에 또 그 추석이라서 돈을 줬어요. 나라에서. 와우. 25만 원 per one person 한 사람. 오. 25만 원이면 뭐 800, everyone. Everyone. 800 링깃? 850 링깃? 와, 진짜? 예. 네, 다 줬어요. 와우. 다 줬는데 이제 이거는 현금은 안 줘요. Not cash. 현금은 안 주고 그냥 그 apps. 카드. 카드. 내가 I can choose 카드. So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를 제가 choose can choose. 그래서 어느 카드를 쓸 거예요? Which card do you want to use? 어느 카드를 쓸 거예요? 해서 자기가 can choose 카드. 카드를 고를 수 있어요. 네. 캐시는 안 되고 온 카드. 그래서 이 카드를 내가 I want to use BC 카드 하고 싶어요 하면 이 BC 카드에 25만 원을 줘요. 아. 현금을 하면 이 현금으로 뭐 갬블링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금은 안 주고 언니 카드에다가 줘요. 카드에다 주는데 이제 그 한 사람 이거는 이제 베이비 애기도 다 줘요. 에브리원. 베이비도 벌써 25. 베이비는 아빠한테 줘요. 아빠한테. 그래서 anyway 카드를 줬어요. 줬는데 이제 이거는 until 12월 31일까지 December 31일까지 can use
쓸수있어요그런데아큰쇼핑몰빅쇼핑몰와백화점디파트먼트스토어는안돼요어이거는오케이쇼핑몰마켓쇼핑몰마켓 중요한거아니에요그냥보통뭐뭐식당식당에서can use 아식당오케이쇼핑몰마켓그래서이돈을사람들이많이돈을쓰세요해서이코노미가더잘되게아 very good 근데백화점은이미 already big company 에서 big company 에서했어요아그래그래서저는아뭘살까하다가그 이어폰을샀어요어아이어폰을샀는데이거는이제홈쇼핑으로 네샀어요홈쇼핑을사서했는데아이돈이안나오고이거는안돼요이어폰도안돼요저몰랐는데쇼핑인터넷쇼핑몰은괜찮아요하고했는데인터넷쇼핑몰도안돼요아하인터넷쇼핑몰도안돼서그래서아이이어폰은 only my money 내돈으로샀어요 근데갑자기이자티씨가이어폰얘기하니까갑자기 어온라인으로멋져요아온라인저는몰랐어요 I didn't know 아그냥어어돈이왔어요그래서인터넷으로 온라인쇼핑몰로 buy 샀는데그냥 just use my money 내돈이없었어어뭐야했더니사람들한테사람들한테어이상해요내돈이없어졌어요했더니아온라인쇼핑몰은안돼요스몰마켓 네식당에서쓰세요아 that's it 갑자기는그뭐지금뭐 everybody 지금25만원씩썼어요와우 very good 아좋아요네좋아요그래서여기입은분이어폰을꼈어요이어폰을낀분여기124페이지보면24파울로씨램핑씨있는데파울로씨이사람은지금빨간색스웨터를입은분네빨간색스웨터를입었어요또있을까요 How to explain? 자판기 앞에서있는분그자판기밴딩머신앞에서있는분 standing 긴머리가머리를네머리 머리가긴분긴분머리가긴분 and 또이 mustache 수염이라고해요수염수염수염인데파울로씨는코밑에있어요그러면이거는아코수염이라고해요코수염코수염이있는분네저기코수염있는분이요자판기앞에서있는분이요빨간색스웨터를입은분그머리가긴분 and 램핑씨는아파란색모자쓴분파란색모자를모자를쓴분또파란색셔츠입은분파란색셔츠를입은분지금어디에있어요카페인터넷카페인터넷카페인터넷카페에있는분분아플레이게임하면게임하는분분네하다프레젠트게임하는분그오케이 and 아like this 이렇게설명을해보세요이자티씨는일이나 and 지안씨는 about one 네 explain 뭐 close or position or 뭐 style action 한번써보세요
So I want to open this one, but just use. Yeah, so yeah. Irina 씨는 머리, 안경, 치마도 있고 코트도 있나? 챗도 있고 완 씨는 스카프, 원피스, 귀걸이, 엘리베이터 오케이 해볼까요? 이자티 네. 이리나 씨는 어떤 분이에요? 아 편의점 옆에 있는 분. 편의점 옆에 있는 분. 아 안경을 쓴 분. 쓴 분. 파란 치마를 입은 분. 파란색 치마를 입은 분. 파란 치마도 캠. 파란 치마를 아. 입은 분. 네. 아 책을 들은 분. 책을 든 분. 아 든 분. 머리가 긴 분. 머리가 긴 분. Finish? 네. Good. Okay. And 지한, 완 씨는? 주황색 스카프를 한 분. 주황색 스카프를 한 분. 네. 아 파란 원피스 입은 분. 입은 분, good. 네, 그리고 귀걸이를 낀 분. 아, 귀걸이를 한 분. 아, 귀걸이를 한 분. 한 분. 아, and 엘리베이터를 앞에 서 있는 분. 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분. 선생님. 아, 네. 그 하나 더 롤파 머리가 한 분, 머리를 한 분. 아 이게 무슨 머리예요? 네, 네. 무슨 네 머리예요? 무슨 머리에 반 반 네 반 머리에 What kind of hair is it? I don't know. Is it 롤팡? 롤 롤팡에 이름 네. 몰라요. 롤팡 머리를 네 머리를 한 분 한 분 머리를 하다 머리를 한 분 그 아, 귀걸이는 귀걸이를 하다고. 반지 장갑은 끼다죠. 끼다는 put inside가 끼다요. 장갑은 put in. 그래서 이어폰은 이어폰을 귀 안에다가 put inside 넣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장갑 이어폰을 끼다라고요. 이어폰을 아. 껴요. 반지를 껴요. 장갑을 껴요. 근데 귀걸이는 not put in. 넣으면 안 되죠. 오케이. 귀걸이는 그냥 하다 한 분. 귀걸이를 한 분. 뭐 무슨 머리를 한 분. 뭐 머리 스타일 또 다 하다라고 펌 뭐 네, 파마 머리를 한 분 하면 파마 머리를 한 분 파마가 그 뭐 펌 프랑스어 파마라고
파마 머리를 한 분. 또 무슨 머리를 한 분? 파마 머리. 머리를 서치하면은 항상 예, 방 BTS B가 나오네. 파마 머리. 성준이는 아이코닉 파마 머리 파마 많이 좋아해. 파마 머리. 좋아해요. 이게 이제 파마 머리를 하라고. 파마 머리 펌 스타일. 파마 아 여기 엑소도 있네. 파마 머리를 찬열네 한 분. 그 귀여워. 파마. 그 파마 머리 검색하면 남자가 많이 나와요. 남자가. 뒤에 있는 뒤. 오케이. 리본딩 머리 스트레이트 머리가 뭐예요? 아, 인 스트레이트. 네. 흰머리. 아, 그걸 그냥 생머리라고 해요. 생머리. 아, 생머리. 스트레이트. 스트릿 헤드. 그래, 생머리래요. 스트릿.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라 그래요. 보통 긴 생머리. 네. 항상 뭐, 긴 생머리, 파마머리. 그 머리. 머리가 많이 있네. 긴 생머리, 숏컷, 양갈래. 머리는 잘 몰라서. 단발이 숏컷이요. 단발 또는 긴생. 긴생이 이제 긴 생머리. 오케이. Anyway, 뭐 롤팡 머리를 한 분, 파마 머리를 한 분, 그. And next page는 이제 소개하기. 소개는 introduce죠. Introducing. To be introduced, introducing 그 소개하기.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아, 이건 소개받다네요. 소개받고 싶어요. 소개하다 하면 내가 to introduce, 소개하다. 소개받다 하면 to be introduced, 뭐 get introduced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해요. 이게 소개받다예요. 소개를 하다, 소개를 받다, receive. 저기 수잔 씨하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사람이 수잔 씨고 얘기하는 분. 이 사람 누구예요? 파울로스. 파울로 아, 파울로 씨예요. 씨예요. 아, 네. 파울로 씨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파울로 씨예요. 여기에도 네, 완 이자티, 지안 한스. 저기 수준 씨하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뭐 자쓴 분이요? 네.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대화 3. 저기 수잔 씨하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모자 쓴 분이요? 네.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I'll introduce for you.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수잔 씨하고 얘기하는 분. 이거는 프레젠트 텐스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모자 쓴 분이요? 하면 이거는 파스트예요. Already 모자를 썼어요. 모자 쓴 분. 네, 파울루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파스트 텐스죠. 멕시코에서 온 분. Person who? From Came 멕시코. from Mexico. 멕시코에서 오는 분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와요. Now. 비행기에 있어요. 오는 분. 얘는 왔어요 하면 온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프레젠텐은 파스텐은 모자를 썼다 하면 모자를 신문 쓴 네. 모자를 쓴 분. 멕시코에서 왔다 하면 멕시코에서 온 분. 온 분. 온 분. From 멕시코. 멕시코에서 온 분. 한국에서 온 분. 멕시코에서 오는 분 하면 지금 비행기에 있어요. 오는 분. 조끼를 입었다. 조끼를 조끼를 입은 입은 분. 분. 입은 분. 운동화를 신었다. 운동화를 신은 분. 신은 분.
미나 씨 옆에 서 있다. 미나 씨 옆에 서 있는 분. 있는 분. 있다 없다는 는 하고 해요. 서 있는 분 standing. 혼자 앉아 있다. 혼자 앉아 있는 분. 혼자 sitting 앉아 있는 분. 같은 학교에 다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분. 다니다. 다녔다. different. 다니다 하면 듣고 다닌. 다니다는 present예요. present. 다니는 꼭 다니는 분. 다니는 same school 같은 학교에 다니는 분 하면 지금 같은 학교에 다녀요. 지금 본 네. same school 다니는 분. 다녔다 하면 같은 학교에 응? 다녔다는 그냥 past tense. 다닌 분. 네. 이분은 같은 학교에 다닌 분이에요 하면 이 사람은 지금은 안 다녀요. 옛날에 다녔어요. past tense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뭐 그래도 지금은 안 다녀요. 졸업. 네. 졸업했어요. 뭐 stop 했어요 하면 다닌 분이고 지금도 다녀요 하면 다니는 분. 오늘도 다녀요. 내일도 다녀요. 어제도 다녀요. 이 사람은 다니는 분이에요. understand? 네. 다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present tense이고 일했다 past tense이에요. 그래서 일하다 하면 일하는 분. 일하는 분. 이 사람은 my coworker. 일하는 분. 일했다는 일한 분. 이거 이 사람은 옛날에 같이 일했어요. 일한 분. 옛날에 일한 분. 지금 같이 일하는 분. colleague. 옆방에 살다. 살다는 present. 옆방에 사는 분. 사는 분. 지금 next door 옆방에 살아요. 네. 사는 분. 살았다 past tense. 옆방에 산 분. 산 분. 옛날에 옆방에 살았어요. 산 분. 미나 씨하고 알다 to know. 미나 씨하고 아는 분. 아는 분. 미나 씨하고 아는 분이에요. 이분 알아요? 네, 알아요. 아는 분, 아는 사람, 아는 형님. So present는 는 안 분. past는 근데 보통 이제 안 분은 없어요. past는 안 해요, 안 분. 아. 한번 알면 계속 알아요. 네, 네, 네. 갑자기 몰라요는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아는 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알다가 몰라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요, 아는 분, 몰라요, 모르는 분. 아. Next page 보면 next page. 또 여기 수잔 씨였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저분은 책을 읽는 분. 이분 this person 책을 읽는 분 and 커피를 마시는 분. 혼자 있는 분. 혼자 있는 분. 뭐 혼자 앉아 있는 분. 뭐 네. same. 뭐 혼자 있는 분도 can. 혼자 있는 분이에요. and is a tea how to explain Paulo? 쓴 분. 커피를 마시는 분. 완시하고 옆에 있는 분. 완시 옆에 있는 분. 완시하고 얘기하는 분. Good. 완시하고 이야기하는 분, 완시 옆에 있는 분, 모자 쓴 분, can. and 이 사람은 지안? 네.
음식을 먹는 분? 먹는 분? 네. 그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분? 그 친구하고. 친구하고, 네. 이야기하는 친구하고 분. 이야기하는 분, 네. 그리고 How about clothes? 복장? 셔츠, 네. 셔츠를 입은 분? What color? Purple? 보라색. 보라색 셔츠를 보라색 셔츠를 입은 분 입은 그리고 분. 운동화 신은 분 운동화를 신은 분 good white 네. color sports shoes 아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분 그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분 또 뭐 저분 누구세요 누구요 저기 책을 읽는 분이요 혼자 앉아 있는 분 커피를 마시는 분 저기 모자 쓴 분, 뭐 커피를 마시는 분, 완씨하고 지금 얘기하는 분하고 이제 can explain, 뭐 describing dress and action. Next page 보면 여기는 이제 숙제예요. 숙제. 숙제는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보세요. Please introduce your famous your favorite famous person.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 Like this. 바지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성 씨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I introduce. 뭐 저는 박지성 씨를 만났어요. 박지성 씨는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Famous football player. 박지성 씨는 고향이 수원이라고 했어요. Hometown이 수원. 다음에 저하고 같이 수원에서 갈비를 먹기로 했어요. 박지성 알아요? 박지성? 네, 네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애슬릿.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축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풋볼 플레이어. 캡틴? 캡틴 right? No. 캡틴 아니고. 아, 한국 코리아 캡틴이죠. 한국 캡틴. 아. 박지성. 지금은 리타이어 은퇴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고 한국 축구 선수고 이 고향이 수원이에요. 수원. 그래서 수원에 가면 박지성 스트릿이 있어요. 박지성 스트릿. 와. 수원에 지성로. 이 지성로가 여기 박지성 삼거리, 박지성 길. 이 박지성 길, 이게 박지성 스트릿이에요. 이 길이 이름이 박지성이에요. 지성 공원도 있네. 지성 파크. 수원에. 와우. 아주 아주 유명해요. 박지성 그 저기 있는 스태츄. 되게 많이 있네. 귀여워요. 지금 유명한 사람은 이제 손흥민이니까 손흥민. 손흥민 also football player. 제가 제일 좋아 이 옷이에요. 디스클로. 아, 오케이. 뒤에 보면 손 있어요. 손. 손흥민. 와. 그러니까 오늘 투나잇 오늘 밤에 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었어요. 응원해요. 아, 응원해요. 그. 네. So like this, yeah, 이렇게 사람을 소개해 보세요. So, 저는 누구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해요. 뭐 좋아해요. 다른 클래스 보면 뭐 이민호, 박보검. 펭수, you know 펭수? 아, 네. The penguin. 아, 네. 맞아요. 그 펭수 좋아하는 학생도 있어요. 펭수. 아주 유명한 펭수. 펭귄. 그래서 뭐. 아주 운명해요. 아, 아주 유명하죠. 재밌어요. 네. 이거 숙제예요. 써보세요. Right? 네. 쓰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알 책. 근데 we will check together next week 같이 볼 거예요. 네. And 춘천에 갔다 왔어요. I'm going to 춘천.
춘천에 go and back 갔다 왔어요. 춘천을 아세요? 춘천 알아요? 춘천? 춘천 district. 아, city, yeah, city. 도시. 아, city. 도시. 한국의 도시. 춘천. 춘천은 뭐가 유명해요? What's famous? 이 마임 축제가 유명해요. 춘천 마임 축제. 마임 페스티벌. 마임 페스티벌. And 닭갈비가 또 유명하죠. 닭갈비. 닭갈비. 오리지널 닭갈비는 start from 춘천에서 시작해요. 춘천. 그래서 춘천에 이제 여행을 가요. 친구들하고 춘천에서 여행 가서 닭갈비 먹어요. 인형극을 봐요.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편지로 썼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께 뭐 Dear Parents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읽고 Next page에 OX가 있어요. OX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네,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체크해 보세요. 다 했나요? 아직? 이자티 했어요? 어,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해볼까요? 이자티 아 프리스윗 보고 싶은 부모님께 네 보고 싶은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 계시죠? 저도 한국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하고 춘천 마임 축제에 갔다 왔어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춘천 마임 축제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마임 공원 팀들이 공원과 길 여기저기에서 공원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공원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인형극 공연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잘해서 재미있었어요. 1과 읽고 말하기 춘천에 갔다 왔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하고 춘천 마임 축제에 갔다 왔어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춘천 마임 축제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마임 공연팀들이 공원과 길 여기저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인형극 공연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잘해서 재밌었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께 깨는 투죠. 투. 한테에게 있는데 깨 하면 뭐 폴라이트예요. 폴라이트 부모님께. 아, so 보통 dear parents 부모님 parents.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How are you? 저도 한국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I'm doing well in Korea. 생활은 life, Korean life. 지난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하고 춘천 마인 축제, 마인 페스티벌에 갔다 왔어요. 춘천은 강원도, 강원 뭐 프로빈스, 강원 에어리아,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시티인 강원도.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2 hours. 춘천 마임 축제에서는 여러 나라 many country에서 온 마임 퍼포먼스 팀 공연 팀들이 파크 공원과 길 여기저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마임 축제가 있어요. 춘천 마임 축제. Every year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죠. 보통 이제 그 길에서 공연해요. 길 길에서 그냥 스트리트 공원에서 뭐 쇼 퍼포먼스 쇼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뭐 아주 많이 해요. 아주 재밌는 축제예요. 인형극도 하고 다 길에서 하고 프리예요. 프리 너니팅. 2020년까지는 했는데 last year 지난까지 했네. 아 지난 마임 축제가 취소네요. 캔슬. 2020년 원래 이제 준비했는데 캔슬했어요. 이게 이제 춘천 마임 축제고 온라인으로 안 하나? 온라인. 네. 그래서 아 토요일 오후에 인형극 퍼펫쇼 공연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일본 학생들이 퍼포먼스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교에서 스터디 Korean language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잘해서 재미있었어요. And next day, 지한, 일요일? 네, 일요일 아침에는 호수에 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사진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앤디 씨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예요.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완 씨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춘천을 떠나기 전에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서울에서 수잔 올림. 일요일 아침에는 호수에 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사진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앤디 씨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예요.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완 씨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춘천을 떠나기 전에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서 수잔 올림. 일요일 아침에는 Sunday morning 호수에 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호수는 lake. 네. 아, 여기 춘천은 호수의 도시예요. 호수의 도시, City of Lake. 그래서 레이크가 아주 커요. 그리고 뭐 호수의 도시. 호수의 도시 하니까 베트남이 나오네. 춘천 호수. 춘천, 여기가 춘천이 호수가 아주 많고. 와. 여기서 이제 뭐 레저 스포츠도 아주 많이 있어요. 레저 스포츠도 많고. 여기 레고랜드 있죠. 레고랜드. 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메이킹 레고랜드 인 춘천. 여기 아일랜드에다 만들어요. 아일랜드. 섬이에요. 섬. 레고랜드 섬. 그런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예뻐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1박 2일이네요. 1박 2일. 원 나이트 데이. 그 one night today. 그 중에서 한 장, 원 포토 한 장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I'll send you. 사진에서 모자를 쓴 사람이 앤디 씨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레젠텐 친구예요. 제 옆에서 스마일 웃고 있는 사람은 완 씨예요. 저하고 most 친한 친구예요. best friend. 춘천을 떠나기 전에 people leave 춘천 시내에 가서 다운타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머치모 딜리셔스 맛있었어요. 서울로 컴백 돌아오는 기차 트레인에서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슬랩. 피곤했지만 다이어트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해피.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I'll write later.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서 인 서울 수잔 올림. 올림 하면 sincerely. 수잔 올림. 저 편지를 썼어요. 누가 편지를 썼어요? 수잔 씨. 수잔 씨예요. 수잔 씨가 누구한테? 썼어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수잔 씨가
여행을 가서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그 여행 이야기하고 친구 사진하고 같이 편지를 썼어요. OX 보면 춘천에 있는 극장에서 마인 공연을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아니에요. 숙제에서. 축제인데 페스티벌인데 그 페스티벌은 길에서요. 길 스트립 아, 길. 공원 파크 아, 공원. 공원하고 길에서 봤어요. 같이 투게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과 인양고 공연을 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과 과 하면 일본 학생들과 이거는 with Japanese student 이 학생들과 공연을 봤어요. 이거는 wrong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일본 학생만? No? 아니. 일본 학생들의 공연을 봤어요. 그 학생들이 플레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봤어요. 학생들 쇼를 봤어요. 학생들하고 투게더 같이 쇼를 본게 아니고 그 학생들 공연을 봤어요. 학생들 공연. 네. VR performance,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넥스트 페이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에요. 실제 학생들이고 이자와 씨, 다혜코 씨,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고 이 학생들이 직접 쇼를 했어요. 그래서 watch the show, 그 쇼를 봤어요. So 잠깐만요. So X죠 X. 틀려요. 학생들과 공연을 봤어요. 틀려요. 수잔 씨는 기차에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부모님께 보냈어요? 아니요. 호주에서. 호수. 호수에. 호수에서. 호주 그래서. 뭐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람. 호수. 레이트.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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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잤어요. 네, 다 잤어요. 피곤해서. 네. 다 했어. 피곤해서. 피곤해서. 잤어요. 수잔 씨와 친구들은 피곤했지만 재미있게 주말을 보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재미있게 보냈어요. 춘천은 어떤 곳이에요? Which place? 춘천? 호수 도시예요. 뭐 호수의 도시예요. 오케이. 호수 도시예요. 도시예요. 또 서울에서 얼마나 걸려요? 기차로? 두 시간쯤 걸려요. 걸려요. 기차로. 걸려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강원도는 그 한국은 이거를 이제 그 프로빈스를 도라고 부르는데 도. Like 뭐 사라왁, 경기도, 사바 네. 그거예요. 슬랑홀 조호, 스테이트. 스테이트.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제주도는 아니에요. 제주도는 그냥 아니요 아일랜드, 디퍼런도. 아 경상도, 충청도, 광주도 전라도. 전라도 근데 이제 경상도는 이게 커요, 비. 그래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북은 north, 남은 south. 아 north and 충청북도, south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있어요. 전라남? 부산? 전라인데 전라남, 전라 south. 그리고 부산은 그냥 이거는 city예요. 부산 도시. 도시인데 보통 도시가 아니고 도시. special city예요. special. 그래서 like 뭐 KL처럼 그냥 KL이 슬랑으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슬랑으로는 아니에요, right? 네. 부산도 same. 부산은 경상남도에 있지만 그냥 special place 부산. 부산, 아.
이런 스페셜 시티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스페셜 시티. 그리고 제주도, 아 제주도도 제주 시티. 이거는 이제 그냥 아, 이 스테이트는 아니고 그냥 저 스페셜 시티예요. 여기도 춘천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는 서울의 동쪽 이스트사이드. 아, 여기 이쪽이 강원도, 여기가 이제 그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도가 있죠. 서울, 아, 한국 도가 있나? 도가 아니 칼이 나오네. 여기 보면 뭐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이렇게 있고 있죠. 보여요? 그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특별히가 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세종 하고 제주. 제주는 특별 스페셜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남도, 충청북도, 남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그래서 anyway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수잔 씨는 마임 축제에서 어떤 공연을 봤어요? What kind of performance? 인형극. 그냥 뭐 여러 나라에서 온 공연들 다 봤죠? Many country. 그럼 many country. 네. 오후에 본 인형극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Try to talk about that 그 puppet show. 누가 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한국어를 네.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네.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And watch that show. 그 공연을 봤어요. 수전 씨가 부모님께 보낸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진, 이 사진은 누구하고 찍었어요? 호수에서. 네, 호수에서. 원 씨하고. 앤디 씨하고. 앤디 씨하고. 같이 찍었어요. 같이 찍었어요. 언제 찍었어요? 네. 언제? 일요일 아침에. 그 일요일 네. 아침에 호수에서 완 씨하고 앤디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닭갈비가 어떻다고 했어요? 닭갈비가 어때요? 아,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춘천 닭갈비가 오리지널 닭갈비예요. 훨씬 맛있어요. 네.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 또 이 그림 이 픽처예요. 보면 이제 기차로 서울에 갔어. 서울에서 춘천에 갔어요. 2시간쯤 걸렸어요. 네. And 뭐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봤어요. 쇼. 이게 인형극이죠. 인형극도 봤어요. 네. 그리고 next day 사진을 찍었어요. 호수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네. 닭갈비를 먹었어요. 서울에 돌아올 때 잤어요. 피곤해서 잤어요. 네. 보통 여행 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막 얘기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네. 올 때는 다 자요. 네. 여기 뭐 춘천 홈페이지도 있고 그 학생들 이야기도 있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리스닝을 할게요. 숙제는 아까 그 영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보세요. 하고 workbook unit 1. 선생님한테 보내요?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아, 네. 오케이. 그럼 누구한테 보내려고요? 아, 보낼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